네, 저희가 준비한 1위, 다소 마음이 좀 아픈 소식부터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접받아야 되지만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 소방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이죠. 강릉 성난전 화재 현장의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요. 불을 끄던 소방관 2명이 숨졌습니다. 퇴직을 불과 1년 앞둔 베테랑 소방관 이영욱 소방위와 일을 시작한 지 겨우 8개월 된 새내기 이호현 소방사입니다. 두 분의 고귀한 희생에 고개 숙여지는데요.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는 사실, 여기에 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존경받아야 할 영웅들이지만 열악한 처우를 받는 소방관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후회의 눈물 대신 지금이 바로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저희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실 분두분더 모셨습니다. 구자홍 주간동화 출판국 차장 박준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구장 차장, 네. 오늘 새벽에 비보가 들렸습니다. 네, 강릉 그렇습니다. 성난정에서 화재 사고가 있어서 정말 아깝게도 소방관 두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4시 반경이었는데요. 네. 강원도 강릉시 이 강문동 성난정에서 불이 나서 화재를 예. 진화 중이던 이 경포 119 안전센터 소속 이영욱 소방위와 이호현 소방사가 이 붕괴된 정자 더미에 매몰돼서 네. 숨졌습니다. 두분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은 임용된 지 얼마 안된 새내기였고 또한 분은 내년에 이제 네. 퇴직을 앞둔 분이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 거예요. 소방서도 경찰관들도 그렇고 형사 네. 같은 경우는 두 사람이 한 조를 이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서도 소방관이 네. 고참이라고 표현한 고참 소방위가 이 소방위가 예. 위에 이제 선임 선조 조장이고 밑에 이 소방사는 새롭게 임관된 사람입니다. 네. 어쩌면 한 분은 이제 정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고 한 예. 분은 8개월 차 이제 임용됐던 사람인데 아, 그더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 다 같이 한 조로 하다가 그렇죠. 생을 달리했기 때문에 또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사연들, 그 애도를 표현한 마음들을 좀 페이스북에 올린 것 같은데 그거 한번 볼까요? 네.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떠난 분들을 기억하며 남은 이들의 몫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항시도 방심하지 않겠습니다. 대통령도 마음이 좀 무겁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방관들의 저런 그 정말 헌신과 나라를 위한 여러 가지 좀 이런 그 모습들은 그동안 네. 많이 봐왔지 네.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참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기리고 하는데 저는 좀이 상황에 좀 근본적인 이런 어떤 문제를 좀 되짚고 근본적인 문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방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건 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분들의 처우나 이런 대우 네.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소방관들한테 최근에 통계도 발표했지만 소방관들이 저런 이제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을 부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예. 없이. 네. 또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이제 차를 그 가서 이제 양쪽에 차가 있으면 좀 예. 긁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다 개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 작년만 해도 54건이 소송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아니, 불 끄러 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그 예. 문 열은 그 주인이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소방관들이 가서 그 돈을 물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화재 같은 경우도 이제 잔불이 일단 있는 상황에서 예. 다시 이제 네. 가서 예. 하다가 이게 왜냐하면 이 성난정이라는 데가 이제 금도 가고 여러 가지 좀 불순한 예. 측면이 많았다는 예. 것이죠. 목조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가서 이제 끄다가 이제 이런 사고가 벌어졌는데 네. 소방관 입장에서 불을 꺼야 되고 안전이 점검되지 않는 네. 상황이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추모만 할게 아니라 네. 정말 이분들을 위한 근본적인 어떤 제도적인 문제, 이게 과연 제도적인 무엇이 문제. 있는지를 정말 이번 기회에는 네. 한번 좀 정말 되새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핏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요. 이게 큰 건물도 아니고 조그만 정자 같은 거라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두 명이나 그 무고한 분이 희생될 수가 있는 건지. 네. 처음 불이 난 것은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예. 이제 저녁에 출동을 해서 8분 만에 이제 화재를 진압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 상당히 많은 양의 이렇게 물을 뿌리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잔불이 혹시 일어날까 해서 이제 잠깐 이제 지켜보다가 네. 이제 그 자리를 떴는데 예. 그한 6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잔불이 불길이 예. 붙어서 연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네. 그 연기가 올라오는 곳이 마침 천정 밑에 있었던 이렇게 마룻바닥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 마룻바닥에 있는 잔불을 정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이제 불을 끄는 과정에 위에 있던 이제 천정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매몰된 사고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주의를 좀 기울였거나 네. 아니면 좀 안전장비를 좀 갖추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네. 뭐 아직 이제 소방관 당국에서 지금 실화, 이 사고의 원인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죠. 확실한 건 아닌데 두 가지 정도 의문점이 지금 네.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야 이게 애초에 건물 자체가 좀 이상했던 거 아니냐, 옆에 뭐 호텔 신축공사 때문에 좀 그 정자에 금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문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정자에 펜스가 다 쳐져 있었는데 과연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불이 있었을까? 전기 시설도 없는 데인데. 그렇죠. 이런 두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인근 주민들이 그 신축 호텔 공사를 하기 때문에 네. 금이 간다고 민원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방치하다가 문제됐던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펜스 자체가 3m입니다. 네. 3m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막 땅굴을 파지 않는 이상 네. 없다고 봐야 되는데 혹시 그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갔는지 네. 그 사고 원인이 뭔지 네. 이런 것도 사실 의문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화재 원인부터 해가지고 사고 원인까지 네. 좀 밝혀내야 될 부분도 상당히 많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남대문 그때 화재 사고 네. 아, 남대문 겉으로 보기에는 불이 꺼진 것 같았는데 예. 실제 이제 연기가 나면서 안쪽에서 엄청난 불이 사실 있었거든요. 이게 네. 목조 건물이란 게 우리 이제 한옥 건물 저런 같은 경우는 사실 겉과 속이 굉장히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남대문 같은 경우 그때는 갑자기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이번에 성난정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1956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예. 실제 이제 아까 아마 그 소방사 입장에서는 이걸 좀 그래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아마 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이걸 이제 좀 그 물론 불은 껐지만 그래도 이게 문화재적으로 문화재니까요. 좀 가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그래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마음에서 네. 잔불이 혹시 연기가 나니까 그걸 이제 구하러 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부적으로 보면 이미 불이 타고 상당히 무너졌던 그런 상황에서 네.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애국심도 있으시고 또 소명의식도 있으신 분들인데 아까 얼핏 잠시 짚어주셨지만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참 열악하다. 이분이 다시 한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물론 저분들의 지금 이제 이게 지방직입니다. 네. 국가직이 아니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국가직으로 옮겨야 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공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이제 이게 증언하겠다. 왜냐하면 워낙 네. 인력이 부족하니까 워낙 인력이 증언하겠다는 네.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소방관들이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해나 네. 그다음에 뭐 차에 뭐 한다든지 예. 여러 가지 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금 개인이 또 맡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 변호사회에서 이걸 지금 지원하긴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이분들이 소송을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 끌어가서 문을 좀 부쉈는데 그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걸 개정하기 위한 법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어요. 제출돼 예. 1년 넘게 돼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제출해서 있는데 예. 문제는 국회가 통과가 시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저는 보면 국회의원들 좀 딴 거 좋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이런 사고 나면 괜히 가서 뭐 추모한다고 이런 말만 하지 말고 그렇죠. 국회 내에 있는 지금 입안된 법안만이라도 네. 빨리 통과시켜주면 정말 소방관들이 그런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정말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가서 불을 끌 수가 있는데 그렇죠. 제도 개선 하나도 안 해놔놓고 추모하는 말만 하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추모할 게 아니라 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되는지 빨리 법안부터라도 빨리 심사를 해서 네. 좀 통과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행일치가 돼야죠. 지금 네. 보시는 화면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서를 방문해서 이제 본인의 처우 개선들을 약속하는 그런 장면을 보시고 계신데 저 소방서를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소방관들의 신혼여행과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장면 보시고 계십니다. 참고로 우리 최규수 대원이 그때 늦춰진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가지 않는 대신에 그 비용을 또 그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내놨다는 그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건 잘하셨는데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거죠? 네, 명 적극적으로 받들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김 변호사,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소방관 처우를 좀 굉장히 좋게 대우하겠다. 네. 그 의지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최수길 소방관인데요. 네. 용산에서 화재 진압하다가 다쳤던 부분인데 네. 그 부분에서 휴가를 꼭 가라고 얘기했는데 입법사항이에요, 모든 게. 처우 개선이. 그렇죠.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휴가 줄 수밖에 그 정도밖에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또 대통령이 소방관 처우를 개선하겠다 확고한 의지를 저기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일단 휴가를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의 처우가 그렇게 선진국의 수준에 못하다 보니까 또 자력갱생으로 환우, 불에 타 굉장히 고생한 환자들을 위해서 소방관들이 또 노력하면서
굉장히 이색적인 일을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바로 몸짱 소방관 달력 들어보셨습니까? 열심히 열심히 운동해서 멋있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거 본인만의 만족이 아니고 저소득층 화상 환자 치료비로 저 달력을 팔아서 수익을 얻어서 또 기부를 한다고 하는데 마음들도 참 따뜻하고 외모도 훈훈하시네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9.11 테러 사건이 났을 때 네. 그때 당시에 소방관들이 347명이 이제 숨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는 소방관이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고 예.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나 존경을 받고. 아, 예. 근데 이제 우리 소방관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이제 그 이 호수를 옮기려면 굉장히 큰 체력이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때 대기할 때 저렇게 이제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저렇게 이제 그 육체미를 이제 드러내는 저런 걸 사진으로 만든 달력을 만들어서 네. 판매를 해요. 근데 이 판매 대금을 가지고 이제 이 저소득층 화상 환자나 이런 걸 좀 돕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소방관들이 평소 때 열심히 또 그 화재 진압을 노력도 하지만 예. 또 이렇게 틈틈이 가는 몸을 이용해서 또 이제 저렇게 화재를 위한 것도 이 행사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소방관들의 저런 좀 열정과 따뜻한 마음들을 우리 사회가 좀 제도적으로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저렇게 말로만 휴가하라 하지 말고 네. 뭔가 이제 제도적으로 저분들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게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들었던 이 말이 참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소방관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지만 한국이 아닌 선진국에서 태어나 소방관이 되고 싶다. 그 말이 저희들 정말 모두 아프게, 특히 국회의원분들 아프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